우리가 이용하는 우리 여러분들을 몇 장을 너무나 많은 고생을 주신 것 같아서 먼저 고생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공주님 여러분께 지난번 우리 당의 중앙위원회의 리더관의 회의 과정에서 노동들 여러 가지 문제를 내서 당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기억을 오실 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당에 올 때, 그리고 왜 이 당을 오게 된다면, 그건 나의 목적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에 같은 상황이라면, 정당으로서의 존심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야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정치의 희망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국민이 선택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특권 정당을 만들려고 해서 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저는 잘 이해가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당의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보도할 때마다 과연 이 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전당원들의 의심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부 나타난 현상이 매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만, 행당의 발언자들의 말을 들고 와서는 뭐 당의 정체성이 우러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투표 결과로 나타나는 걸 보고 보시면 반드시 그와 같은 말과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참 미래의 특권정당으로서 상정해서 정권을 제안한다고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 국민의 정체성에 당이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 아주 보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이번에는 보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에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에 남아서 무슨 노력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나의 입장만을 고집을 해서 이 당을 갖다가 떠난다고 온 것 같으면, 지금 선거가 별로 한 20여일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당의 이번 선거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정리될 것인가는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행감도 느끼게 돼서, 고민 끝에 일단 하여튼 제가 이 당에 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이번 정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을 임하는 마당에서 현재와 같은 그런 일부 세력으로부터의 그런 정체성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을 거거든요. 뭐, 특권정당으로서의 사람들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